2022 LG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자, 현재까지의 순위 변화를 좀 살펴볼까요? T1이 1승 차이 선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리그 샌드박스가 최상위권에 있다가 중위권으로 떨어지고 말았고 KT 롤스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위권에서의 변화도 눈에 띄는 것이 하나생명이 승리를 챙겨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생명이 부진하다가 최근에 승리를 챙겨주면서 폼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담원기아가 또 9연승을 하면서 폼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진짜 죄송한데요. 10팀의 레이스를 달리는데 7팀이 승률 50%가 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챌린저스 리그가 되고 있죠. 플레이오프 6팀 안에 누가 들어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과연 누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의 주인공은 또 누가 될 수 있을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고요. 3라운드 MVP는 바로 루시드입니다. 네, 정글 쪽에서 최고의 캐리력을 보여주고 있는 루시드 선수죠. 사실 연승의 이유에는 이 루시드의 활약이 정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던 비방송 경기에서 또 리신으로 엄청난 슈퍼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안 보신 분들은 꼭 영상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루시드가 최근에 폼을 끌어올리면서 팀의 순위도 끌어올리고 있고, 아, 담원기아로서는 진짜 또 하나의 인재를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리신도 잘하는데 챔피언 폭이 넓어진 루시드이기 때문에 이런 담원기아의 상승세를 과연 어느 팀이 또 막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면 재밌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매치업 예고드립니다. 리브 샌드박스 대 젠지의 대결로 문을 열고요. 광동 프리스 대 KT 롤스터, T1 대 DRX, 프레디 프리온 대 농심 레드포스, 그리고 담원기아 대 한화생명 e스포츠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굉장히 빅 경기가 있고, 젠지가 최근에 4연승을 하다가 어제 경기에서 T1에게 살짝 기세가 꺾이면서 주춤했지만 그래도 경기력은 꽤 괜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를 상대로 또 어떤 경기력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도전,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무빙진 캐스터 이동진이고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죠. 코코가 고수진 해설, 그리고 뉴클리어 신정현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시즌의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은 4라운드가 시작하기도 전에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이 확정됐었는데 이번 시즌은 아예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위권에서도 승수를 많이 쌓아놓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보니까 어느 팀도 방심할 수 없는 단계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군다나 최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경기력이 올라가면서 그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4라운드다. 그리고 마지막 스퍼트가 사실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초반에 부진했어도 좀 마지막 마무리를 잘한다면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요. 그걸 잘 실천하고 있는 팀들이 담원기아, 젠지, KT, 롤스터입니다. 그렇죠. 과연 이 팀들이 마지막까지 본인들의 그 레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담원기아는 1, 2위로 지난 시즌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플레이오프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자, 오늘은 또 어떤 경기를 보여주게 될까요?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매치, 리브 샌드박스 대 젠지 스포츠, 젠지 대 리브 샌드박스의 대결입니다. 네, 최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있는 팀들 간의 대결이죠. 젠지는 뮤클리어 해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패배가 있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만 놓고 봤을 땐 칭찬할 만한 여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리브 샌드박스의 현재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요. 4연패인데 팀의 주축으로 평가를 받고 있던 한박 선수의 부진이 조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가 지금 1위 출발하고 1위 자리 꽤 오래 고수했었는데 4연패라니요. 맞습니다. 리브 샌드박스의 고점을 보셨던 팬분들이라면 지금 이 리브 샌드박스의 성적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타 단계에서의 설기력이 조금 부족한가, 중후반에 그 기세가 좀 모자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현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젠지는 최근 들어서 폼을 1패를 당하긴 했지만 최근 폼 상당히 좋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그냥 초반 깡패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뱀픽을 어떤 식으로 이어갈지가 정말 궁금한데요. 한박 선수가 정글 어시스트 1위이지만 요즘 아쉽다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시가 현재 1위입니다. 힐 관여율이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고 중심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한박 선수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어시스트를 많이 기록하면서 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살짝 이제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중후반 마무리겠죠. 그리고 네. 젠지의 로스판은 언제나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만은 이날 나미는 진짜 대단했어요. 킬 먹었지만 아무도 할 말이 없는 킬. 그렇습니다. 한타에서 상대방을 받아치는 모습도 정말 잘 나오고 중간중간 물감옥도 주요하게 들어가 보다 보니까 라인전 강점, 한타의 강점 모두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쓰나미급 페이를 보여주면서 저걸 서포터가 킬 먹었다고 뭐라 그러면 인성에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젠지가 다시 순은이를 3위로 끌어올렸고 리브 샌드박스는 1위 자리를 계속 고수하다가 7주차 때 4위까지 한 번에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를 3위로 가냐와 2위로 가냐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한 라운드를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 승수 쌓아야 합니다. 자, 3위와 4위의 대결 오늘 불타오르겠죠? 오늘 확실히 불타오를 것 같고 리브 샌드박스는 오늘 고점이 필요해요. 본인들의 그 고점 경기력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 하면 사실 고점이 매우 높기로 유명한데요.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요? 두 팀의 팬픽을 만나보도록 하죠. 리브 샌드박스의 고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거는 당연히 한박 선수의 초반 잘 풀리는 갱킹 동선도 필요하겠지만 바텀 쪽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듀로 선수의 활약도 있고 아이스 선수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지만 그렇죠. 최고점 단계일 때 캐디력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하나는 좀 소개를 꼭 드려야겠네요. 네. 입대 하루 전날 보는 후회 없는 선택 챌린저스 리그 시청. 와. 아, 하늘에서 비가 올라님 건강하게 군복무 마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고요.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군대에서도 몸 건강히 챌린저스 네. 리그 사랑해주시고 저희도 가족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역하고 이 채팅을 쳐주신다면 정말 선물 하나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감사합니다. 메시지 보내주세요. 예. 자, 그리고 자 나르벤까지. 자, 일단 칼리스타 50. 네. 일단은 굉장히 오 유미 점피. 최근에 메타가 조금은 변한 게 유미 티어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유미랑 같이 쓸 수 있는 원거리 딜러의 티어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리든 시비르든 상관없으니까 유미를 태우면 캐리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골라놓고 생각을 하는 리브 샌드박스인 거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유미를 상대하는 팀들은 이렇게 좀 강한 CC 서폿을 뽑으면서 바텀 다이브를 하는 걸 좀 원하는데 최근에 그 바텀 다이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장면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사일러스가 밴되니까 먼저 선픽으로 가져갔고 자 그리고 시비르 아 이것도 드레이븐 밴 효과가 좀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자, 페이지의 시비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리브 샌드박스는 자연스럽게 제리를 이번 턴에 집어야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정글이라든지 탑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시비르 플러스 그웬 조합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그웬에 대한 티어도 조금은 올라간 것 같아요.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지금 자 일단 조합 잘 갖춰갑니다. 바텀에서 좀 볼만한 대결 나오겠는데요. 맞습니다. 바텀에서 일단 양 팀 다 노틸러스 쪽에 이제 시비르가 있기 때문에 다이브 쪽으로는 할 수 없어서 성장하는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 성장했을 때 제리 유미가 아무래도 좀 더 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젠지가 좀 제압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제리 유미 일명 톰과 제리.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는 비공개의 경기 때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제리 유미한테 좀 나왔었거든요. 잘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한타 단계 때 캐리하지 못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좀 씻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탈리아로 마무리를 했고 젠지는 뽀삐를 정글로 뽑아봅니다. 위너. 네. 또 챌린저스 리그에서 재밌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뽀삐가 쳤는데 스카노가 들어간 네. 그런 모습 때문인지 제 생각엔 스카노벤 그렇죠. 이거 나올 것 같았어요. 아, 스카노벤 와 이게 나오나요? 확실히 최근에 그렇게 강한 정글러들이 이제 카운터 정글의 강한 정글러들이 기세를 못 펼치고 있기 때문에 스카노 같은 픽이 나와서 무난하게 성장하고 변수를 만드는 게 꽤 좋다고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비에고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아 그렇죠. 또 한박이 제드를 쓰다 보니까 네. 제드 유미도 강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페이지 밴 때 원딜 밴, 뭐 정글 밴, 탑 밴 했으면 이번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정글로 좀 쏠려가고 있습니다. 한박을 경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한박 선수의 고점을 확실히 좀 경계하고 있는 것 같고 젠지의 밴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밴이에요. 그러면 젠지는 저 제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쓸지가 궁금한데
라이즈 같은 것도 보이긴 하거든요. 최근에 버프도 받으면서 이제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라인전도 강하고 이제 라인을 밀었을 때 돌아다닐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오, 조금 더 맵게 가요. 꼬꼬를 무당으로 만들어줄까 했습니다만은 백스로 살짝 틀어줬고요. 젠지가 최근에 있던 T1과의 경기에서 썼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네. 그러면 탈리아가 미드 쪽의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바이로 그냥 확정타로 궁극기를 꽂아 넣으면서 연계를 하면서 하나씩 끊어내겠다라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예, 아무래도 최신 일러스트니까 시대 차이가 좀 나는다. 네. 그러면 상체 쪽에서는 앞에서 좀 맞아줄 만한 카드가 필요한데 세주아니, 그라가스 같은 친구들이 좀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여차하면 오른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요. 네, 오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주아니. 세주아니가 들어가게 되면 바이하고의 그 스택 연계도 무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니시적인 측면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확실히 괜찮다고 보여요, 일단. 그러니까 오른을 이렇게 넣는 모습인 상체 쪽에서의 이 매치업도 할만하고 이니시를 약간 더 강하게 쓰겠다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력 싸움에도 상당히 주요하게 좀 쓸 수 있는 오른이라는 카드를 선택합니다, 젠지. 자, 전반적인 두 팀의 팬픽 눈에 띄는 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리브 샌드박스는 이제 둘셋 모여다니면서 상대방을 하나씩 끊어먹는 조합이라고 한다면 젠지는 저 도망다니는 적을 잡기 위해서 이니시기를 굉장히 많이 추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지의 돌진이 확정적으로 잘 들어가느냐 아니면 리브 샌드박스가 계속 회피하면서 상대방을 갉아먹을 수 있느냐 그 구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 리브 샌드박스 조합도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바이, 오랜만에 등장한 바이 괜찮습니까? 바이가 괜찮은 면이 있긴 한데 일단 젠지 입장에서도 뽀삐와 백스라는 돌진기 카운터적인 스킬들이 좀 있다 보니까 바이에 대한 플레이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건 사실이긴 한데 네. 리브 샌드박스가 제일 유미를 뽑아줌으로써 후반 밸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리브 샌드박스가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 더 좋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비르가 최근에 버프 이후에 간간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대세 메타가 맞냐? 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는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비를 썼을 때 뭐 후반 갔을 때 뭐 궁극기 시너지 주고 라인 클리어 좋은 것도 맞지만 라인전 단계 때 무너지는 선수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즈와 아이스 간의 원딜 그 푸시 대결 라인전 대결도 볼만할 것 같고요. 확실한 거는 리브 샌드박스가 상대방의 이니시를 한 번만 받아칠 수 있잖아요. 제리가 다 죽입니다. 아, 제리의 대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라인전 단계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페이지가 최근에 진짜 엄청 공격적으로 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페이지 선수가 확실히 그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상대 바텀조 입장으로 하여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긴 해요. 한데 지금 11을 노틸러스라는 바텀조가 그렇게 킬각을 쉽게 내는 조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스도 오늘 경기에서 본인의 캐릭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아이스가 사실 뭐 1티어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 탈 챌린저스 리거라고 불리고 있는 페이지를 상대로 어떤 라인전을 보여줄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매치 누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경기 속에서 확인하시죠. 우리의 은행, 우리 은행과 함께합니다.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오늘의 첫 번째 매치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리브 샌드박스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젠지 스포츠의 진영입니다. 또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오른을 봤죠. 그렇죠. 에어로빅을 하는 것 같은. 예. 일단 리브 샌드박스의 좀 핵심 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리 유미도 있지만 바이가 될 것 같은데 저 바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기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 게 뽀삐의 W, 뭐 백스의 W로 Q 스킬 끊길 수도 있고 그리고 11을 물었을 때 주문 보호막으로 한번 흘려줄 수도 있다 보니까 바이가 누굴 타겟팅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타에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후반 가면은 바이의 역할은 굉장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빅맵 단계에서 반드시 뱅킹을 잘 성공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라인은 미드 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미묘하죠. 지금 탑라인 비어있는 거. 약속이나 한 듯 서로 만나지 말자고.
게다가 리씨를 조금씩 도와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정글러들이 다 아랫동선 잡게 됩니다. 뽀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레드 먹고 좀 빨리 갱을 찌르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텀 쪽은 좀 견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뽀삐가 최근에 나오는 정글들 중에서는 다이브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바텀에서 딜교환이 좀 잘못되면 이제 바이도 바텀 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바이의 그런 타임 어택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같이 바텀을 찌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회피가 훨씬 더 좋은 것은 젠지 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가 조금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손해예요. 바이 입장에서는 저? 내가 한번 가서 와드라도 지워줘야 되나? 그렇죠.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딜교환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바이가 6렙 전에 뭘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이게 싸움이 굉장히 강하기는 하는데 선수들이 바이 쌤은 안 싸워주면 그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강제적으로 상대 정글 들어가서 너 안 싸울 거야? 시비를 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 그냥 아군 정글만 계속 돌아야 돼요. 아이언 탱킹 전에는 그냥 좀 한 대 정글러를 압박하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러면서 미드에서는 퀴드 선수가 백스로 라인전을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 탈리아의 발은 어느 정도 초반에 묶어줄 수 있겠죠? 네. 예, 바텀에서는 지금 푸시력이 제리가 초반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드가 누가 먼저 라인을 푸시하면서 바위계 전투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했는데 근데 지금 좀 세게 물렸는데요? 두로! 또 실드! 전멸시켜서 이걸 잡아냅니다. 젠지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지가 요즘 얼마나 공격적인지를. 그렇죠. 야, 심지어 요즘 로스파 폼 좋다고 앞서서도 하이라이트 장면 나왔었는데 그렇죠. 페이즈 로스파 듀오가 벌써 만들어냅니다. 정확하게 캐치를 했고 이제 리브 샌드박스가 본인들이 라인이 바뀌게 되면 이제 이후에 밀리는 라인이 좀 불편해지다 보니까 바텀 프리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욕심을 낸 부분도 있어요. 유미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프리징하다가 네. 끌려버리는 상황이 나왔는데 로스파 선수의 저 닷줄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딜 계산까지 전멸로 끊고 나오고 자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을 했고 그 시작은 또 로스파였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바이도 이렇게 지금은 바이계 쪽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따가 바텀 쪽으로 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바텀 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네. 진짜 초반에 단일킬이지만 많이 꼬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리브 샌드박스는 초반에 조금은 벌어가야 되는 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노틸러스가 위쪽 시야 장악해놓고 뽀삐가 위아래 지금 바위의 컨트롤을 다 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할 게 없잖아요. 네. 득점을 어느 방향에서 만들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너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비르가 약간 징크스 같은 성향이 좀 있다. 신낼 때 막 흥을 타는 듯한 좀 느낌을 좀 받거든요. 사실 궁극기를 키고 나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최근 리메이크 받으면서 그런 캐리력이 많이 올라간 게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1킬은 뭔가 그 분위기 타는데 전조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 신나는 분위기를 더 타볼까 해서 시비르가 지금 광전사의 신발을 사왔죠. 네. 라인전을 더 세게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원딜이 기본 소양이죠. 네. 네. 용감한 자의 신발. 광전사라고. 네. 그리고 시비르가 저렇게 이동속도 아이템을 가지게 되면 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게 Q스킬, Q평타가 논타겟이기 때문에 맞추기가 좀 어려워지는 장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광전사의 군화가 꽤 좋아 보이고요. 와, 다시 한번 싸움 엽니다. 아, 이거 계속해서 손해보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바텀에서. 이거 리그 샌드박스 지금 큰일 났는데요? 이거 좀 어쩔 수 없이 8번까지는 좀 힘들지만 버텨줘. 그 이후에 그냥 바텀 다 끌어올리면서 우리 전령 한번 노려보자. 그 수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백수궁 과감하게 던져봤습니다만은 무위로 돌아갔고 저 백수궁이 전령 타이밍에 소진이 됐다면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일단 전령 타이밍에는 백수 궁극기가 돌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젠지가 바텀 주도권을 바탕으로 첫 드래곤을 먼저 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대에요. 6분대. 평소에 잘될 때 리브 샌드박스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정말 정신없이 흔들었는데 젠지가 라인전을 잘하면서 상대방의 강점을
본인들 거로 만들어 놓는다? 이거 좀 쉽지 않겠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샌드박스가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 중에 가장 아쉬운 거는 유리할 때 붙일 수 있는 상황에서 실수가 한 번씩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으로 가면 조금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입장으로 초반부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초반부터 이렇게 리그 샌드박스가 주도권을 못 잡게 됐을 때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는 장면도 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전령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 12.13 패치죠? 질문 주신 가족분 계신데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반 이상 터진 것 같은 데는 틀립니다. 오! 이거를 노트파가 전멸! 이건 뼈 아프긴 뼈 아픈데요. 와, 이게 전멸을 써도 맞는 각도로 닷줄을 써서 네. 정확하게 킬 캐치를 했습니다. 아니 오늘 로스파 그냥 간모드인데요? 로스파의 각이 계속 지금 바텀에서 미드에서 모든 킬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심지어 이건 탈리아가 솔킬 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역습을 맞은 것이라서 이거 멘탈적인 타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피시오. 백스가 전멸까지 쓰면서 빠져야 되는 상황인가 싶었는데 로스파가 선전멸을 써주면서 여기서 와 왜 이렇게 긴가요 로스파의 닷줄은? 지금 뭐 닷줄이 거의 한 점오배 길었죠. 네. 야 이거 로스파 그냥 1킬 좀 먹여주고 싶은데요?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마치 타겟팅처럼 들어간 닷줄이었네.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가 기분이 많이 나빠서 지금 전령을 먼저 쳐주곤 있는데 젠지 네. 모든 인원이 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정리하려면 오른 오기 전에 할만하죠? 뽀삐가 먹었어요. 이거 뽀삐가 먹었고 눈은 못 챙길 것 같아요. 너도 시빌가 먼저 오고 있다 보니까 로스파가 챙겼어요. 눈까지 리브 샌드박스 욕심내다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와 위너의 궁극기가 탈리아한테 제대로 들어가면서 바위의 궁극기 타이밍에 들어가서 연기할 게 없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자 이게 정글님이 아니라 이제 로스파님께 여쭤봐야죠. 어디다 쓰실 건지. 그렇죠. 과연 로스파는 원딜을 지켜주는 어머니일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통상적으로 미드에 쓰는 게 좀 더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원딜 버려? 네. 원딜 버려? 버려? 버릴 거야. 그래도 로스파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근데 최근에 둘 다 잘하고 있어서 페이즈, 뭐 퀴드 어느 쪽으로 쓸지 봐야 되긴 하겠는데 일단은 바텀 쪽으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뭐 젠지는 칭찬할 거리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상체 쪽에서도 아래쪽이 힘들 때 둘이서 그냥 쌍포 캐리를 보여주면서 팀을 이끌었던 경기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한 플레이를 통해서 변수만 주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지금 모든 라인에 주도권이 다 있습니다. 네.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미드 바텀도 편하고 탑에서도 이렇게 동성장하면 오른도 굳이 뭐 나쁠 거 없고요. 네.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가 이 전령이 정말 중요했던 거는 이 불편한 흐름을 전령을 통해서 뭐 라인 스왑이라든지 아니면 정규에 한번 큰 도움으로 인해서 깰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단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벽궁 들어갔으면 위험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드에서 필셔만 라인전을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1데스가 누적되면서 그 분위기마저 지금 희석이 됐거든요. 그게 진짜 컸죠. 그러면서 미드 쪽으로 자연스러운 수왑을 통해서 이거 신의 부름 걸려들었고 미닝마저 미닝도 사실 CS 계속 밀리면서 힘겹게 살림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턴을 넘기지 못합니다. 아니 젠지 진짜 감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젠지가 지금 가볍게 툭툭 던지는 잽잽에 지금 리브 샌드박스는 무릎을 꿇고 있어요 점점. 네. 탑 미드 바텀에서 지금 킬이 다 나왔죠. 그렇습니다. 진짜 뭐 헤비급 때 약간 플라이급이 경쟁하는 것처럼 그 작은 잽조차도 지금 리브 샌드박스는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네. 보통은 잽이라고 하지 않나요? 잽. 잽. 잽도 사투리일까 봐. 네. 자, 미드의 전령을 풀어줬고 자, 1차 타워 체력을 많이 깎아줬습니다. 자, 로스파가 그래도 원딜보다 일단 대일 명분을 택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고수진 해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탈리아의 죽음이 너무나도 컸던 게 리브 샌드박스는 이 바텀에서의 불편한 흐름을 탈리아의 궁극기로 인해서 좀 풀어주는 상황이 나왔어야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런 흐름조차 아예 막혀버리다 보니까 어디서 풀어야 될지 약간 감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라인 사업도 미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꾸면서 전령을 풀어준 것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 바텀 쪽에 타워 체력을 깎아놓는 것보다 미드 쪽에 손실이 입혀놓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젠지가 지금 원하는 흐름대로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용도 쳐요. 한 미드 바텀에서 킬 다 가져갔죠. 천룡 가져갔죠. 전령 가져갔죠. 그리고 두 번째 용까지.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젠지. 다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가져가는 과정에서 뭔가 힘을 세게 주는 듯한 장면도 없었고 그렇게 쉽게 모든 걸 이뤄내고 있습니다. 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네. 요즘 형님들의 경기를 보면서 자극을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챌린저스 리그 선수들의 젠지 모습들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LCK에서도 젠지가 지금 너무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그 형님들에게 많은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경기 패턴으로 봤을 때 변수 만들기가 쉬워 보이지 않아요. 상대방을 붙잡는 스킬이 지금 바위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유미가 좀 제리를 떠나서 바위에게 타고 다니면서 탈리아까지 그냥 합류시켜버리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바텀 1차 타워 툭툭 쳐주면서 추가 골드 살짝 얻어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3라인 푸시를 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탑, 미드, 바텀 쪽 어느 한 군데는 손해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미드 쪽을 공략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젠지가 이렇게 정글에 들어와서 시야 다 잡고 있고 교정까지 이렇게 영리하게 피해주다 보니까 아, 리브 샌드박스 많이 답답합니다. 네. 뭐 바텀과 탑은 한번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불편한 구도가 깨지진 않지만 미드 쪽에서는 뭐 전멸 없을 때 아니면 코어템이 나온 차이를 이용해서 피셔가 푸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은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바이가 궁극기를 미드 백스 쪽에 활용하면서 백스가 W로 이제 바이의 Q스킬은 끊을 수 있어도 궁극기는 못 끊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백스를 한번 잡아준 뒤에 탈리아의 발을 좀 풀어주고 바텀까지 풀리면서 젤 유미가 캐리하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리브 샌드박스. 요즘 유미가 떠오르는 건 그러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이제 정글러가 CC 연계를 한번 했을 때 유미가 추가적으로 궁극기를 사용해서 스턴을 더 먹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 붕 뜨는 시점을 없애다 보니까 갱킹에 조금 더 확정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해줘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미가 바이에게 타기 시작했는데 일단 두 번째 전령을 양 팀 다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리브 샌드박스는 이번 전령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데 이번 전령 포기하면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거든요. 와, 아, 이걸 뭐였어요? 아니, 오빠. 오스파가 이러면 포기가 아니라 그 그대로 지금 뺏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억지로 싸우는데 지금 뺏는 거예요. 너무 박스 억지예요, 이거는. 한바까지 잡히고. 아니, 이러면 뛰어들어가면서. 아, 이거 에이스까지 봅니까? 와, 에이스가 나옵니다. 에이스! 리브 샌드박스 다운! 진짜 완전 다운인데요? 게다가 젠치가 이거는 사실 싸울 마음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몇 번 긁어보니까 상대방이 막 죽을 기세였어요. 이미 성장 격차가 조금 나고 있기도 했고 젠지의 로스파가 또 다줄겨 그랩을 네. 너무나도 정확하게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정비하면서 전열 가다듬고 싸워도 될까 말까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팀 내에 중요한 CC를 담당하고 있는 탈리아가 쓰러진 상황에서 지금 뭔가 만들려고 걸었죠? 이거 더 큰 실수였어요. 그렇죠. 탈리아가 먼저 막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미 HP 체력이 많이 달았는데 거기에 다출까지 들어가면서 이미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아니 그래서 그냥 무심코 던진 부메랑과 백스 Q 스킬 때문에 네. 한타가 망했어요. 눈 떠보니까 미드타워도 없고 전령도 나갈 것 같고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자, 그리고 사실 적은 체력으로 달아나고 있던 로스파를 마무리하고자 살짝 앞으로 뚫렸던 게 네. 이게 에이스까지 벌어질 일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전령은 어쩔 수 없이 주겠구나 싶었는데 네.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 말씀하신 사고가 너무 크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리브 샌드박스는 조금씩 벌어와야 되는 조합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조금 벌어선 답이 없어요. 복권 사야 될 지경이에요. 젠지 입장에서는 지금 신화 아이템도 다 완성이 되어 있고 리브 샌드박스는 신화 아이템도 없기 때문에 일단 벌어와야 되는 입장은 맞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유미 후반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변수 계속 노리다가
더 쓰러질 것 같은데요. 네. 16분에 6,500골드 차. 이거 타워도 한 번에 깨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옆에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이거 3초 정도 타워 더 쳤으면은 이니시 걸릴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미드 타워를 치면서 탑라인은 손해를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드래곤 3스택을 정말 너무 편안하게 가져갈 것 같은 예측이 되는 지금 현재 그림이죠. 리브 샌드박스의 마음이 좀 많이 급해졌다고 느껴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미드 타워를 쳐도 절대 깰 견적이 안 나왔었는데 탑라인 손해보고 드래곤까지 내주면서 한 거라고 치기에는 미드 타워 체력 뭐 천 정도 깎았나요? 그렇죠. 뭐 득을 볼만한 곳이 없어요. 뭐 불편한 교환이라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지금 뭐 타워는 다 쎄 거다 보니까. 그렇죠. 아, 현상금이 붙어 있긴 하나 가져갈 수가 없는 답답한 노릇. 그리고 바텀에서 1차 타워를 대려 젠지가 얻어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젠지 입장에서는 너무 편한 경기 운영이 계속 나오고 있고, 리브 샌드박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누워서 유미의 성장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이미 성장 격차가 좀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드래곤 스택이 4분 뒤에 나오거든요. 아, 더 드래곤 스택을 내주게 되면 11회의 힘도 더욱더 세지게 되고, 아, 여러모로 많이 힘듭니다, 리브 샌드박스. 그렇습니다. 누울 시간이 없네요. 네. 게다가 누웠을 때 사이드 쪽 관리를 해놓는다면 리브 샌드박스는 그 사이드를 막으러 누군가는 파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틈을 타서 젠지는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자, 끊을 수 있다면. 루프가 잘 끊었어요. 자, 지금 근데 간만에 기회를 딱 잡았는데 먹을 게 없단 말이죠. 아, 네. 시기도 그래요. 아, 하필 또 제약골드 안 붙어있는 로스파를 딱 잡아가지고 혼자만 제약골드 없었거든요. 네. 다 붙어있고. 그렇죠. 게다가 먹었는데 가장 맛없는 걸 먹어가지고 지금 그냥 입맛만 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단 나으니까. 네. 그럼 젠지도 그런 생각을 해야죠. 아, 내가 혼자 와딩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렇죠. 뽀삐를 호출해서 같이 대동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라도 챙겨야 되고, 리브 샌드박스는 방금 같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뷔페 가서 김밥이라도 먹는다고, 김밥 먹다 저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래도 배고플 땐 먹어야죠. 그렇죠. 일단 먹고 봐야 되고. 왜냐면 지금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엄마 보고 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씹어봤으니까 다음 것을 어떻게 씹을지 각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바이와 유미의 무시를 숨기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자, 미드라인 2차 타워까지 전령을 풀어주고 있는 젠지 스포츠. 이거 리브 샌드박스도 생각 잘해야 됩니다. 여기 이거 만약에 버티려고 서 있었다가 다이브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망치 휘두르면서 겉만 좀 커버 날라갔어요. 이렇게 휘두르고 끊으면 또 금방 휘두를 수 있죠. 네. 미드 2차 타워를 순식간에 얻어내고 있는 젠지. 쿨타임이 금방 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허물어 가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 거는 오른이 본대 쪽으로 계속 오려고 한타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도 개인의 성장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오른은 14레벨을 만들어야 의지를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오른 벌써 너무 단단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제리가 아직 1코어밖에 안 떠 있는데 지금 오른 아이템 보면 좀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녹입니까 지금? 진짜 아이템 상황이 좀 사기적인데요? 네. 제 입장에서는 저 오른을 뚫기 위해서 3코어 도미닉 경의 인사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2코어 뽑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방어력 275. 아, 그런데 운명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드래곤이 1분 30초가량밖에 남지 않았고, 아, 이게 바이랑 유미가 저렇게 같이 다니고 있는데 같이 다녀도 숨어있을 것밖에 할 게 없거든요. 예. 저 백스가 쉽게 죽어줄 것 같지도 않고 초시계까지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젠지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와드를 넣어주는 타이밍이 정말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네. 아래에서 먹을 게 있을 때는 아래시야 장악을 정말 철저하게 잘 해놔주고 있고, 다 챙기다 보니까 이제 위쪽 시야를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브 샌드박스는 이 정글의 움직임이 아래로 가면은 바로는 상대방이 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도 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상대방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 결코 가볍지 않은 차이가 벌어져 있고, 아, 요 정도면 챌린저스 리그에서 사실 골드 차이보다도 네. 뭐 오브젝트 점유율이라든지 지금 현 상황상 사용 약속 장소에 40초 뒤에 나가야만 한다는 거, 선택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는 이번 약속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는 게 오히려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나가면 그렇죠. 게임이 끝날 위기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이거? 그래서 오른가도 한번 잡아보자. 전멸 정도만 빼긴 했지만 그렇게 큰 수확은 아니고요. 네. 약속 장소 지금 먼저 와서 기다리기 시작하죠, 젠지. 그렇죠. 네. 언제 올 거야? 에이, 젠지는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어요. 리브 샌드박스가 어떻게 생각할지가 좀 궁금한데, 일단 탈리아가 공인 공풀주로 순간이동으로 바꿔주긴 했지만 포기하네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굳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써보자면은 다이가 큐스킬을 통해서 벽 넘어가서 스틸하고 전멸로 나오기. 네. 그게 베스트였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정글이 죽으면 바론이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이가 들어갔다가 뽀삐 W 스킬 한번 끊기면은 그냥 나오기도 어렵고요. 전멸 있다 해도. 네. 아, 이거는 지금 두 가지 임롤이 나와야 돼서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저희가 임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젠지가 대장장이 신의 부름해서 오고 상대 메인 딜러 뒤로 차고 막 이런 헥스가 갑자기 먼저 진입하는 것. 네. 올렸죠. 너무 좋아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서 오른까지 잡아낸, 전멸 빠지면 오른 잡아낸 거. 다 잡았죠.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네, 이거 티셔까지 더 싸우기 무서운 게 제리가 스택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카이팅을 당할 수 있어서 그냥 뒤로 물렀죠. 브리스 가야죠. 그러면 어차피, 어차피 이제 우리는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야죠, 가야죠. 이거는 못 먹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복권을 긁어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먹을 수 있으면 리브 샌드박스도 더 게임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바로 두드리고 있고 셋이 와 있는데 저 셋이도 사실 3대5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지금. 그렇죠. 전환하면서 생각변동 잘 들어왔고요. 그래서 초식의 활용도 좋았고. 아, 근데 이거 바론 딜이 좀 느려. 바론 왜 이렇게 센 거야? 바론이 왜 이렇게 안 죽어? 바론이 안 죽어요. 그 사이에 로스파가 왔고 먹기는 먹고 잘 맞네. 싸움을 봐야지. 싸움을. 아이고, 바론 맞고 결국 네. 5킬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페이지 쿼드라킬. 한 여름밤의 꿈이었어요. 네. 이러고 게임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끝났죠, 지금? 끝났어요. 네. 아니, 너무 먹었는데 게임이 끝나다니요. 너무 깔끔하게 다 쓸려가지고. 갈 때 가더라도 바론 한 마리쯤은 괜찮잖아. 네. 리브 샌드박스가 추구하는 낭만은 추구했지만 네. 이번 게임은 추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뭐 이 판단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먹는 모양이 네. 아, 너무 컸어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 넥서스를 두드립니다. GG! 젠지 스포츠가 리브 샌드박스의 넥서스를 결국 파괴합니다. 젠지 스포츠 정말 강하네요. 리브 샌드박스가 반칙적인 펀치를 준비하기도 전에 본인 딜이 쓰러뜨려 버리다 보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그냥 본인들 스스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 조금 바이도 6레벨 찍으면서 뭔가 변수 만들고 제니움의 후반 캐리를 좀 기대했을 텐데 그 전에 젠지 쪽에서 로스타의 노틸러스가 아주 게임을 박살내 버렸어요. 그렇죠. 아, 마지막 그 바론 앞에서의 그 반타. 네. 너무 아쉽습니다. 3대5였고 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발언을 하던가 아니면 다 같이 셋을 죽이겠다는 각오로 가서 한 번을 더 보든가 했었으면 어땠을까. 말씀하신 그게 정답이었을 것 같아요. 손실 없이 발언을 그냥 가져가기에는 리브 젠지가 좀 강했거든요. 네. 아,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일단 시작이죠. 아톰이 초반부터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경기 흐름이 좀 불편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아톰 쪽에 신경을 쓰면서 노틸러스 이렇게 발이 풀리고요. 여기서도 솔킬 각이다 했었는데 와. 갑자기 노틸러스가 딱! 아니, 전멸 못 쓴 것도 아니에요. 전멸 잘 썼는데 이거까지 끌어버렸고 사거리가 저렇게 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위너가 잘 날려버리다 보니까 전령을 먹어버렸어요. 와, 이 막타 싸움도 굉장히 아슬아슬했네요. 그리고 저 와중에 또 첫 전령에서 로스파가 또 눈을 챙겼죠. 네.
그리고 백스가 그냥 라인 지우기 위해서 날렸던 그 공포 큐가 상대방에게 적중하면서 싸움이 번져버렸고, 리브 샌드박스가 피드백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역기였던 것 같아요. 굳이 싸워야 됐나? 그렇죠. 아무래도 탈리아가 죽다 보니까 좀 리브 샌드박스의 나머지 멤버들도 흥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싸움이 너무 큰 폭발로 이어졌고 게임이 터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결과적으로는 독이 됐지만 기회가 왔어요. 네. 상대방의 주요 멤버들을 두 명이나 잡아놓다 보니까 바로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생겼는데,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명 손절하더라도 그냥 바론을 빨리 먹고 도망쳤으면, 바론 먹고 샘넷만 살아갔었어도 제압권도 먹고, 그렇죠. 아니면 차라리 3대5 한타를 했어도 뭔가 선택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젠지 스포츠가 리브 샌드박스를 상대로 한순간도 리드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깔끔한 승리를 거둬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분위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상체 하체 가릴 것 없이 캐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젠지는 이 기세를 더욱더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젠지의 기세 좋다 기세 좋다 했는데 경기력으로 증명했죠. 아주 깔끔한 경기 운영이었어요. 그냥 진짜 물 흐르듯한 경기력이었고, 그 과정에서 로스파의 메이킹, 위너의 전령에서의 그 뽀삐궁, 그러면서 뭐 페이즈, 퀴드 누구 하나 못한 선수 없고 오른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완벽한 경기 중에서 그 시작점을 만들었던 로스파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죠. 로스파 선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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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젠지 CL팀의 서포트를 맡고 있는 로스파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최근 모든 경기에서 로스파가 경기를 지배하는 지배력을 선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폼이 좀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미드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바텀 주도권을 꽉 잡고 그걸 이제 미드의 영향력을 뿌려주면은 게임 쉽게 이기겠구나 싶어서 이제 저희 계획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핫할 수 있는 제리 유미를 상대에게 주고도 노틸러스를 고른 이유가 그 이유도 좀 있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뱀픽적으로 젠지만 백스를 지금 젠지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백스에 대한 티어는 좀 어떤 정도일까요? 막 엄청 높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퀴드 선수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픽이고 되게 좋아하는 픽이기도 해서 그냥 펀치 코치님께서 그냥 믿고 맡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재밌는 질문입니다만은, 전령을 이제 정글러가 챙기지 못할 때 로스파가 한번 챙겼었잖아요. 저희는 네. 생각했어요. 우리 지금 해설자 두 분이 원딜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도 바텀에 가지 않겠냐. 네. 아, 요즘 트렌드는 당연히 미드지 무슨 소리야. 그래도 원딜 챙겨주지 않을까 했는데 미드를 선택했어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드였습니까? 그냥 딱히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미드가 각이었던 것 같아서 바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도 머리 잘 썼어요. 옆에 가서 먹더라고요. 네. 아, 미드에 쓰고 페이지가 와서 네. 먹으면 되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 젠지 바텀 잘하잖아요. 페이지 선수 칭찬이 정말 많았었는데 로스파 선수가 요즘 라인전은 다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라인전을 캐리하는 데 비중이 몇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프링 초반에는 진짜 페이지 선수가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반반 정도는 맞추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하시네요. 서포터와 함께 그러니까요. 반반. 그만큼 로스파 선수의 경기력도 날이 갈수록 물이 오르고 있고 젠지가 이제 상위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젠지의 이제 상위권으로 갈수록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항상 유리한 게임은 잘 이기는데 불리한 게임은 이제 역전하는 법을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머리 맞대고 불리할 때 그냥 뭐라도 하자라는 마인드로 좀 바뀌었어 갖고 그런 점 잘 이용하면 충분히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이번 시즌 목표는 우승이다. 자, 그럼 젠지의 우승을 응원하고 있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4라운드도 곧 끝나가는데 4라운드 다음 주면 끝나는데 이제 풀업 가서 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우승까지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파 선수. 자,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로스파의 슈퍼플레이, 저희 하이라이트 장면도 로스파 쇼였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도 좀 자주 볼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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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젠지, 오, 진짜 바텀 라인업 힘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로스파가 제 역할을 잘 해주다 보니까 팀이 더 탄력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로스파 선수 처음 볼 때 조금 앳된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어른이 다 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침착하고 예전보다 훨씬 좀 긴장도 덜하고요. 깜짝 놀란 게 젠지의 경기력이 물 흐르듯이 흘러갔다고 느꼈는데 인터뷰도 물 흐르듯이 아주 그냥 너무 잘하네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인터뷰, 로스파의 성장기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젠지가 리브 샌드박스를 첫 번째 매치에서 잡아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두 번째 매치로 돌아옵니다.